대한민국 글로벌 통 주식시장을 편경할 대한민국 통 부산개미 대장 이태양입니다. 부산개미 대장 이태양. 추석 당일날 아침 미국 유럽시장 항쟁 폭락을 했습니다. 폭락을. 아직 뭐 그 답은 우리가 이제 23일날 개장을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은 뭐 그게 그 겁먹을 필요는 없고 하락 후 반등 자리까지 와서 하락했기 때문에 정상적이다라는 말부터 먼저 드리고 코인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나서 다시 우리 시장에 넘어가겠습니다. 코인 이게 주봉인데 일단은 5월달에 여기서 5,200만원까지 간다. 5,200만원에서 이 사이에서 놀다가 이렇게 빠질 것이다. 5월 그 유튜브 처음 하면서 출발하면서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시황을 지금 올려놨는데 오늘까지는 뭐 적절하게 뭐 퍼펙트합니다. 뭐 보시는 분들은 와 대단하다 믿을만 하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또 참고로 또 뭐 과거에 2018년도에 2,700만원 할 때 대한민국에서 저 혼자만 200만원 간다고 외쳤습니다. 그때 갔습니다. 참고하시라고 과거 밴드 주소를 다 이전에 5월달 6월달에 다 올려드렸으니까 그 참고하셔서 보셨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코인이 만일에 코인 하시는 분들 여기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살짝 또 반등이 나옵니다. 이 언저리까지 4,750만원까지 여기 이 언저리에서 4,750만원까지 반등이 나오니까 거기까지 기다렸다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거기까지 기다렸다가 그 이후에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밀리면 이 언저리에서 반등이 나옵니다. 반등이 막 여기서 놀겠죠. 당연히 여기서 이 언저리에서 놀겠죠. 올라오면 이 언저리에서 놉니다. 올라오면 이 언저리에서 놉니다. 이 폭에서 놀고 폭에서 놀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폭에서 놀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코인은 마탱이가 갔다. 신고점 깨기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신고점 깨기는 어렵다. 내 손에 장을 찢습니다. 신고점 깨면. 예, 코인까지 넘어가고 비트코인은 패스하겠습니다. 이거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이 프로에 대한 신화를 한 번 더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들 공부를 하면 하다못해 보조지표 아무거나 5일 이동평균선 이걸 하나를 하든 11일 이동평균선 하나를 하든 볼린저 밴드를 하나를 넣든 특별한 거 본인이 알 수 있는 거 뭐 보조지표 뭐 캔들 그 이동평균선 기본적으로 아시고 캔들 뭐 시가고가 저가 이런 걸 기본적으로 아시고 하나만 아셔도 하다못해 볼린저 밴드는 하단에 부딪히면 반등하고 상단에 부딪히면 조정 나오고 기본이잖아. 하단에 부딪히면 올라가고 상단에 부딪히면 내려오잖아. 이런 거 하나만 가지고 하셔도 여러분들한테 2%의 신화가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2%의 신화 4%를 4%씩 먹으니까 100만원 가지고 80번을 이기니까 2,200만원이 돼요. 2,116%. 그 다음에 2%를 90번 이기니까 480배가 돼요. 이야, 대단해. 3,000배가 되고는. 이런 거 계산 안 해보셨죠? 그래, 이제 쭉 잘 나가면, 좀 열심히 하다 보면, 한 200번 정도 이기면, 그 4%가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30억이 됩니다. 130억이. 100만원이. 그 3% 같은 경우 이게 3% 나오잖아요. 이게 3%거든요. 3%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3억이 되고 그 다음에 2%잖아요. 2% 여기 2% 1조 봉이가 2%거든요. 240번을 이기니까 1억 2천이 돼요. 10만 100만 1000만 100만원 가지고 이걸 꾸준하게 하시면은 여러분들도 4%를 다 성공하면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1조 5천억. 3%는 4,700억. 470억, 10만, 100만, 1000만, 10억, 100억, 470억.
470억 하나, 10만, 100만, 1000만, 억씩, 오케이, 470억. 2%는 113억 5천만 원이다.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3억 5천만 원이라는 그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 100만 원 원금을 가지고. 얼마나 저 안전하게 주식을 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안전하게 주식을. 그죠? 얼마나 안전하게 주식을 할 수 있습니까? 욕심내지 말고 천천히 배워서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보조 그 전문적인 용어를 몰라도 저도 전문적인 뭐 용어는 다 모릅니다. 전문적인 용어는 어디에 필요하냐? 주식시장에 자격증이 필요한 그런 시험 칠 때 필요한 거지, 실질적으로는 실전에는 전문적인 용어 전혀 몰라도 됩니다. 돈만 잘 벌면 되잖아요. 여러분도 주식 하려는 거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참고하시고. 자, 해외시장부터 살펴볼게요. 어쩌니 지금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 S&P 500 미니인데 거의 뭐 2% 이상 빠져가지고 약 3%가 빠졌습니다. 이게. 와, 그 다음에 독일 개 파락 나오면서 이게 몇 프로야? 약 4% 5%가 빠졌고 항생은 중간에 끊겼어요. 끊겼는데 일단 이 고점 대비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그죠? 고점 대비 절반 빠졌습니다. 절반. 단기간 올라갈 때 이렇게 힘겹게 올라가도 내려갈 때는 급하게 내려갑니다. 그죠? 좀 패스하고. 자, 제가 이제 우리 지수를 설명하기 전에 두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두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추석인데 차다 잘 모시고 이제 차다 거의 다 모셔갔을 건데 제사 다 잘 지내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지금 뭐 부산은 지금 비가 쪼록쪼록하는 흐린 날씨입니다. 주가가 빠져서 흐린 건지 코로나 때문에 산소에 못 올라가서 날씨가 흐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유가 어쨌든 날씨가 별로 안 좋아요. 날씨가 별로 안 좋고 어우 바람이 시원하게 불 좋네. 저도 뭐 주식 전문가로서 차트리스트로서 할 말 안 할 말을 다 하지만 카카오 네이버 내가 카카오 네이버를 내가 뭐라 그랬냐면 차트를 읽을 수 없다. 도저히 내가 이기질 못하겠다. 알 수 있는 차트 모든 보조지표를 오버해서 나갔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내가 포기를 했다. 올라가야 될 때 올라가고 내려가야 될 때 내려가는데 얘들은 포기를 했다 포기를 했어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얘들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둘 중에 차트는 포기했지만 하나는 확실하다. 어떠한 이유가 있으면 폭락이 나온다. 폭락이 나온다. 폭락이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일단 폭락이 나왔습니다. 단기 폭락이 나왔어요. 단기 폭락. 그 다음에 이 이야기를 먼저 왜 드리냐, 해외 차트를 가야 되죠. 다우도 모르긴다 그랬어. 알 수가 없다 그랬어. 내가 이기질 못하겠다고. 사야 될 때 쓰고 가야 될 때 가야 되는데 쉬지 않고 이거 신가 아닙니다. 뭐 짧은 구간에서는 쉽다 보지만 주봉에서는 쉰 게 거의 없어요. 월봉도 마찬가지고 쉬지 않고 달려가요. 쉬지 않고 이번에 이제 이번 달에 좀 쉬어준다 그러면 여기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이런 조정이 하나 있어줘야 되거든요. 이런 조정 있어줘야 되는데 여기까지 내려오면 그 조정다운 조정이라고 볼 수 있죠. 4천 초반대. 근데 그래서 얘도 다른 말은 제가 못하고 어떤 자리인지는 모르긴 하나 급락이 한번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밖에 내가 못 들었어요. 그런데 급락 조짐이 어디서 보였느냐 여기서 보여다가 쭉쭉 어제까지 많이 좀 뺐어요. 그럼 우리 시장에 우리나라 시장이 그 시장을 연다 그러면 틀림없이 반영을 할 텐데 우리나라 시장은 일단 그 내일까지 쉬지 않습니까? 내일까지 쉬고 모레 아침에 보죠. 내일까지 쉬면 오늘이 22일 내일까지 쉬고만 21 오늘 내일 야간 이틀이네. 오늘 야간에 얘들도 아직 뭐 지금 야간 선물에서는 지금 반등을 하면서 올라오긴 해요. 올라오긴 하는데 얘들이 오늘 내일 빠져주면 중요한 건 오늘 뜨고 내일 빠져주면요 우리나라 시장은 또 바로 크게 하락 시작하겠죠. 바로 3000 이 전저점을 먼저 깰 겁니다. 그러기 전에 이제 뭘 봐야 되느냐 하면 다우를 먼저 볼게요. S&P부터
얘들은 지지선이 여기 있는데 1차 지지선까지 눌러주고 반등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먼저 저쪽을 먼저 깼습니다, 이게.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쉬는 날이 있어서 지금 공백을 두는 건데, 이 저점을 그 먼저 깼기 때문에 다우보다 우리가 이제 선 저점을 먼저 깼죠. 먼저 선이라고. 예? 먼저 깼고, 얘들은 그 어제 이제 저점에 도달을 했습니다. 신저점에 도달을 했는데, 지금 내가 이야기를 왜 하느냐. 얘들이 그냥 이 상황에서 끝나면 우리가 이 신저점까지 내려오느냐. 내려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난다 그러면. 여기서 끝난다 그러면 내려오지 않습니다. 오늘 내일 이 언저리에서 끝나면 이 신저점을 깨요. 여기서 지금 움직이면 우리 시장 여기서 이 신저점을 깨지는 않을 거예요. 이 안에서 움직일 겁니다. 그러다가 그 디커플링으로 따로 놀면서 깨면 깼죠. 그죠? 따로 놀면서 깨면 깼고, 이틀 동안 얘들이 이 언저리까지 다시 빠져준다 그러면 그냥 빼요. 그냥 빠져요. 이틀 동안 이만큼 1% 이상, 1.5% 이상 이 사이에서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이거고, 두 번째. 항생. 얘들도 여기서 반등이 나오거나 하면 우리는 또안 깹니다. 근데 얘들도 반등이 안 나오고 바로 깨지면 항생 때문에 우리는 장중에 또 밀리겠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왜 해외 시장에 큰 영향을 그 미치냐면, 뭐 힘이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수입하고 수입하는 나라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진다고 보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시장은 여하튼 결론은 유튜브 처음부터 최근에 오셔서 보시는 분들, 대한민국 통 이러니까 막 통통통 통 아저씨라 그러는데, 그런 통 아저씨가 아니고 주식 시장에 재무제표 기술적 분석 전 세계에서 제가 제일 잘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입니다, 통. 왜? 하락장에는 하락으로 묶고 상승장에는 상승으로 묶어 왔습니다. 지금 이 시장에, 이 하락장에 여러분들 계좌 보시고 전문가들 보세요. 전문가들 전부 다 손실이지. 거의 90%가 손실입니다. 90% 8대 2 정도 되겠네. 80%, 7, 뭐 잘하는 놈 7대 3, 7대 70% 손실, 뭐 짜투리 30%, 뭐 보합 내지 수익, 못하는 놈은 90% 손실, 10% 수익. 상승장에는요, 이 상승장에는 아무거나 넣으면 상승하기 때문에 아무거나 사면 다 올라갑니다. 그때는 잘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쯤에서 어깨인지를 조심히 다루어야 하는데, 그게 어깨인지 바닥인지 중심이는 전고점을 보셔야 돼요. 전고점. 이 언저리에서 오면은 그 고점을 탈환할 때는 아 이게 고점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전문가들이. 그러지 못하다. 예를 내가 몇 가지만 들어봐야 드릴게요. 예를.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도움되라고 몇 가지 예를 들어봐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예를요. 종목으로 봐 드릴게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수한 기업. 삼성전자잖아요. 삼성전자. 그죠? 삼성전자 봐 드릴게요. 연봉으로 볼게요. 쉽게 넘어가겠습니다. 연봉으로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원연봉으로 보니까 이게 튀어나와서 좀 구분하기가 힘들어서 월봉을 넣었습니다. 정고점이 어디냐면, 액면 분할할 시기,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나 여기로 보시면 돼요, 이 라인을. 그럼 이걸 이제 돌파를 하면, 이 고점을 이렇게 돌파를 하면, 과연 이만큼 올라가야 되는 그 수치, 재무제표가 맞느냐를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확인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삼성전자도 이 고점 대비, 실적이 이렇게 많아서 신고점을 깨야 된다는 의미는 없습니다. 제가 재무제표를 다 찾아봐서. 그래서 이것도 오버슈팅이다. 그래서 내가 1월 11일 날이 신고점이라고 내가 계속 외치는 날이야. 1월 11일 맞습니다. 1월 11일 신고점이다. 이거는 꼭못 깬다. 당분간은 못 깬다. 3년에서 5년 정도는 걸릴 것이다. 신고점을 깨게 되면. 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였죠? 이 정고점에서 그 고점을 탈환할 때 이게 꼭지냐 아니냐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전고점보다 실적이 얼마만큼 좋아졌느냐를 찾아보면 오버슈팅인지 좀더 달려가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대충 이렇게 보니까 나오죠. 똑같습니다. 같은 말 반복해서 안 하겠습니다. 그냥 보여만 드리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이게 고점이라면 이 언저리가 신고점이잖아. 전고점이잖아요. 이거. 그죠? 이것도 오버슈팅. 응? 여기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얘도 1월 11일 날 신고점이었는데 얘는 3월 달로 넘어갔죠. 그 다음에 전고점 대비해서 계속 넘어. 이게 월봉으로 와서 이게 언제냐 보면 됩니다. 2000년, 2010년, 2020년 1월이네요. 여기는 2018년 5월이고 2018년 5월 보면 딱 맞을 겁니다. 그다음 현대차도 한국전력도 한번 볼게요. 연봉으로 볼게요. 한국전력은 전고점 여기잖아요. 요거 고점 깰 때마다 이거 고점 깰때몇년 하나 둘셋넷다야 6년 만에 고점 깼고 요만큼 올랐고 고점을 깨고 조정, 고점을 깨고 조정, 고점을 깨고 조정, 고점을 깨고 조정입니다. 이게 정석이에요. 정석이에요. 그 다음에 NC소프트도 볼게요. 그리고 전고점 여기라고 추계세가 살았기 때문에 여기라 보면 될수 없고 전고점 여기입니다. 이 자리인데 이 고점 탈환하면서 과연 이만큼을 갈수 있느냐. 가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뱉어내는 겁니다. 쉽게. 쉽게 뱉어낸 거.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매수살입니다, 지금. 지금 내가 며칠 전부터 올려놨는데, 여기서 물리면 이 언저리에서는 반드시 이만큼 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놀 거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기간 여기서 놉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여기서 놀 것이고, NC소프트 이제 먹을 거다 먹었습니다, 얘들도. 전고점 대비 고점을 탈환하는 게 그렇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좀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주식을 현대모비스도 한번 볼게요. 그 주식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잘 모르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LG전자도 이 양봉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LG전자도 여기 있네요. 고점 대비, 응? 얘는 뭐, 정상적으로 뭐, 고점 대비 얼마 안 올랐잖아요. 그죠? 이런 게 이제 FM이라고 보는데, 실적이 나온다 그러면, 실적이 나온다면, 이런 게 이제 FM이라고 보는 거예요. 고점을 깨면 바로 또 깨지는 게 맞습니다. 이 고점 대비 3배, 4배 가는 거는요, 어불성설, 어폐가 있습니다. 어폐가. 페이크, 그냥 페이크라고 합시다. 그냥, 속임수. 현대모비스. 이거 봐보세요. 전고점 이전에서 이제 또 고점 달성 못하고. 이게 지금 현 시점에는 이게 맞죠, 이게. 요 정도 가야 되죠, 요 정도. 요 정도 가고 못 깨고 좀한몇년 지나서 이걸 신고점을 깨야 되는데, 이게 맞죠.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냥 달려갔어요. 기아차하고. 달려갔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이 정도 뜨는 게 맞는 거예요, 이 정도. 현대차도 단기간은 이 신고점을 못 깹니다, 또 앞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차트를 딱 보고 움직이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뭐그 지금 151명 정도가 내 유튜브 구독자인데 한 12여 명, 22여 명은 들락날락 하신 분들이 있고 꾸준히 보시는 한 25명 정도는 처음부터 꾸준히 보신 분들은 제가 감사하다고 느껴야 되고 그다음에 더군다나 요즘 더 감사하게 느끼는 경우가 뭐냐면 이 부분 때문에 어우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요. 내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한테 그 연락 주시는 분들 내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죠. 와, 이 부분 때문에 2% 100만 1 소액으로 2%에 도전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해봤다. 당신이 이런 걸 던져줘서 용기가 생기더라 한번 해보겠다. 뭐 많은 공부를 못해도 젊은 사람 학생이든 어른이든 많은 공부를 못해도 진짜 당신 이야기한 거 보조립 하나만 열심히 뚫어 봐서 잘 맞는 거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공격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공격적이라는 거 많은 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2% 3% 수익을 그 자주자주 낼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다. 그런 그이 메시지를 저한테 전달을 해줘서 아우 전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하튼 뭐 어우 너무 고마워요. 고맙고 이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늘까지 유튜브 구독자가 몇 명인가 볼게요. 어제까지 151명이에요. 19명만 더 생기면 아주 큰 수익이 나는 종목을 나 올려드린다 그랬습니다. 19명만. 19명 남았습니다. 19명. 몇명안 빠졌으면 이제 한 10명 정도 됐을 건데, 들락날락 뭐,
쪽제비 새끼처럼, 박쥐 새끼처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선의에 도움 받으실 분들이 도움을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뭐, 내 영향이라 볼게. 욕도 많이 하고, 뭐, 헛소리도 많이 하고, 뭐, 그래서 듣기 싫어서 들락날락 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당신네들 쪼다 맞는데, 쪼다가 쪼다의 길을 벗어나라 그러는데, 뭐,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쪼다의 길을 벗어나라고 아름답게 이야기하면 잘안 듣잖아요, 그죠? 아름답게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좀 부드럽고 최선을 다해서, 당신들한테, 우리 개미들한테, 구독자님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나하나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일도 오늘 미국 시장에 크게 등락이 없으면, 내일 아침에는 그 방송을 안 올릴 거고, 뭐, 비트코인이라도 등락이 크면은 내가 올려드릴게요. 비트코인이라도 등락이 크면 올려드릴게요. 지수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1차적으로 2700은 하늘이 들쭉나도 온다. 내년 3월까지, 3월 전으로 2300 언저리까지는 지수는 밀린다. 내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5월달 작년부터 해왔습니다. 아직까지 월봉 차트로 움직임이 그냥 버는 게몇개 보인다 뿐이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게 시작도 안 했어요, 그죠? 이게 깨질까 안 깨질까, 뭐 여론에서는 전문가들은 뭐 이거 안 깨지고 뭐 4천 3,500 간다고 자꾸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 터무니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터무니없는 소리. 예, 이게 올라가야 될 이유가 지금 없는 시장입니다. 내년에 뭐 대선이 바뀌어 가지고 호재성이 있어서 테마주는 뜰라면 뜨면 떴지, 뜨면 떴지. 그 정부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기업 10개 기업들한테 뭐 엄청나게 밀어준다고 그런 뉴스를 터뜨리겠습니까? 그건 안 터뜨리거든요. 기와 입이 있기 때문에, 기와 입이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 살아야지 되고, 테마주도로 흥흥 날아가니까, 숭숭 날아가니까, 그거는 뭐 기가 얇아가지고 들쭉날쭉 쉽게 쉽게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큰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주가는 내년 3월까지, 그 다음 단기간 여기서 놀 것이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숨어 있는 악재가 있다면 얘들한테, 중국한테 악재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전 저점까지는 생각해 볼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기는 아니더라도 여기까지는 한번 생각해 볼 상황이 지금 나오는 뉴스들이 있어요. 숨어서 나오는 뉴스들이. 조심해라고. 그래서 자본관리 좀 잘하고, 바로 조용히 자본관리 좀 잘하시고, 돈관리 잘하셔가지고 현금이 많이 있으면 여러분들한테도 종목이에요. 현금이 많이 있으면 위기시 큰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위기시 큰 수익을 낼수 있으니까 현금 보유를 충분히 할수 있는 그런 형태로 유지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한번더 목소리 외칠게요. 목소리 한번더 외칠게요. 하락하는 거는 칼날이 있다고 통통통통통통. 저 댓글에 답은 안 쓰는데, 어제 그저 저를 구독자님께서 한 분이 이야기를 해주셔서 한번 읽어봤는데, 재밌는 글을 내가 봤어요. 뭐 여하튼 뭐 그분은 고수니까 잘 하실 끼고, 저는 뭐 헛소리도 많이 하고 차트도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 말씀 못 드리겠지만, NC 수업부터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고, 지금은 기술적 반등 자리입니다. 그걸 먹으라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기술적 반등 자리이기 때문에 놓쳐가지 마세요. 이 구간이라 했습니다. 이 구간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정확하게 찝어주진 않겠습니다. 정확하게 찝어주진 않고, NC 소프트 묻고 싶은 분들은 시간에서 찾아오시면 됩니다. 왜 제가 예의가 없느냐 이야기를 하면은, 제 업무 시간에 찾아오면 1, 2분 뭐 지나가는 소리를 직접적으로 말을 못 하잖아요. 일도 해야 되고, 업무도 봐야 되고, 개별적으로 찾아와, 거기에 댓글 주려고 그러면 뭐, 원산 보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집중적으로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예의 없다, 싸가지 없다 이야기를 하는 거지. 내가 누구하고 대화를 할 때, 1대1로 이야기하면서, 사이드 두 사람하고 대화하고, 또그 본인하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그거는
서로 간에 예의 없는 거 아니잖아요. 예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의 없는 거예요, 내가. 내가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양쪽에 두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묻는 질문 중간중간 대화해주고, 양쪽에 두 분한테 또 미움받고, 본인한테 미움받고, 그런 일이 생기니까 내 스스로가 안 좋다는 거고, 본인한테도 안 좋다는 거예요. 좀 생각 좀 하세요, 생각 좀. 예? 생각 좀 하지 말고, 생각 좀 하고, 생각 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생각 좀 많이 하고 그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조용한 시간을 찾아오라는 거라. 조용한 시간 찾아오면 넉넉하게 이야기하잖아. 넉넉하게, 편안하게. 공부도 좀 많이 하시고, 공부도 좀 많이 하시고. 그래서, 올 지금 3, 4분기, 4, 4분기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4, 4분기 접어들었고, 이제 추운 날이 오는데 여름도 다 갔고, 이번 주 지나면 다음 주부터는 긴팔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한분한분더 늘어났을 텐데, 자산도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움직이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22일까지 주말 잘 보내시고, 감기, 코로나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게 넓은 마음으로 지나가다가 폐지쯤 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으면 시원한 아이스크림 또는 시원한 음료수 또는 물한 잔이라 들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대한민국 통! 차트에 통! 주식에 통! 이태양이 물러나겠습니다.